아무리 쓰더라도 나는 지지 않아. 아무리 나를 때려도 난 놓지 않아. 아무리 붙잡아도 난 멈추지 않아. 그래 운명이란 놈아 한번 해보자. 아무리 힘들어도 난 지치지 않아. 아무리 잡아치고 넘어지지 않아. 너에게만큼은 절대 지지 않아. 주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 주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 최혜진입니다. 최혜진. 안녕하세요. 마이네임 고등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 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 노래 마지막에 안무가 네. 다섯 남자가 무릎을 쫙 부르니까 네. 야 부른 여자분들은 너의 재는 사랑이요. 야 너무 멋있는데요? 안무가?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완전 다섯 남자가 신사로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너무 멋있어졌죠? 지금 마이네임이 데뷔한 지가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2년 됐어요. 그죠? 야, 세혁 씨는 이렇게 세혁 씨가 이쪽 여기 가까이서 보면요. 정말 잘생겼어.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이 친구들은. 어, 야.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요. 됐지. 자, 근데 정말 잘생겼지. 마이네임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거기다가 춤도 잘추지. 아니, 빼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오늘 저희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특집 공개 방송이에요. 아, 네. 아, 저희 막내도 어제 또 수능을 보고 왔어. 지추야! 어땠어? 아, 어제 수험표 수험표를 잊어버렸어요? 네. 아직 마지막에 매니저님들이 찾은 매니저 없었으면 시험도 못 받겠다. 야, 그러면 우리 막내가 같은 수험생들이 오늘 많이 왔으니까 저 점프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수고했다는 같이 본인도 수고했잖아요. 네,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고, 네. 아, 오늘 재밌게 놀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네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야, 말씀해주세요. 이게 우리 멤버가 내가 이게 진짜 흰머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만져봤지? 네, 다 흰머리예요. 이게 염색한 게 아니라 형 이거 흰머리야. 진짜요? 멋있지? 고마워. 아우, 우리 아들 이만했어.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 4살밖에 안 됐어요. 네, 나이는 제가 43인데. 자, 그러면 우리 마이님. 아, 오늘 여기 온 수험생들이 굉장히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막내가 어저께 또 공감대 있게 동명상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나머지 멤버들은 언제 그 시험 봤던 기억가요? 제가 91년생이니까요. 좀 옛날에. 91년? 야, 내가 71년생이야. 야, 진짜 아들 뻔이지. 중학교 앞에 여학생 보냈네요. 우와, 대박. 내가 71년생이라.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네임의 노래를 한번 더 들을까요?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 신청곡 받을게. 메시지? 다른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메시지를 바꿔주세요, 감독님. 네, 우리 감독님하고 우리 오면 스태프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는 원하는 거를 해드려. 와, 그렇잖아. 다른 거보다 원하는 게 낫지? 네. 야, 이거 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맞춰야 되겠다, 동선을. 네, 네, 아, 네. 자, 그러면 마이네임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박수 Oh, oh, oh,
수고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이